오늘도 시끌시끌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 달러 인덱스 지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증시를 포함한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름 좀잘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 36,000달러를 내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메이저 알트들도 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근데 SEC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쟁이 SEC인데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거래소인 제미니, 암호화폐 대출 및 이자를 제공하는 업체인 셀시우스, 보이저 디지털 등이 제공하는 고수익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해서 또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이 왜 조사를 하고 있느냐? 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많이 줍니다. 3%에서 18%까지 주는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0.1% 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은행들을 던지고 암호화폐 업계로다가 몰릴까봐 은행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아치들이죠. 시민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개개인들의 시민들이나 투자자들을 위한다라면은 비트코인 선물보다 현물을 먼저 승인을 했을 것이고 이런 상품들을 SEC가 나서가지고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바이든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들을 국가 안보 문제로서 다루도록 정부 기관들에게 명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물론 소식통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또뭔 개소리인지. 이제는 시총 1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조 달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급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인가? 전통적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조지려고 밑밥을 까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한편 텍사스 주 의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은 혁신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텍사스의 새로운 주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텍사스를 비트코인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공약 또한 발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의원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맷 헨콕 씨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를 영국이야말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가 될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시 재정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루 같은 경우도 우리 역시 마이애미 같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시 경제개발위원장이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 및 비트코인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세금을 걷는 등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규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는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 푸틴 대통령. 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까라면 까야죠. 아가리 여물고 비트코인을 지지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역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등등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러시아와 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중국.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인가? 시진핑핑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나타냈었는데 그 와중에서 4분기에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꿋꿋이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비트코인 추매를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투더 블록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의 최근 폭락 원인은 단기 트레이더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비트코인 보유 기간 한달 이하 주소들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최근 40일 동안 무려 40% 가까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가 크게 물리거나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손절을 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하락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물릴 수 있을까? 뭐 개미들이 던져봤자 얼마나 던지겠나? 세력들이 주로 많이 팔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두 자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지표 및 분석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개발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ATM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유로 동전을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사토시로 바꿔주는 그런 기기라고 하는데요. 동전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다가 바로 사토시로 바꿔주는 그러한 동전용 ATM 기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 5%야. 자, 이런 식의 기기가 또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제가 방송을 올리고 나면은 항상 이 3위 거래가 추매를 하곤 하죠. 어제도 추매를 해가지고 625개를 가방에 쟁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나 부러운 비트코인 3위 거래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닥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의 약간의 상승에 이은 하락을 두고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는 베어리시 리테스트인 것 같다. 안 좋아 보인다. 이 거절당했으니까 쭉 밀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AMD 트레이즈라는 분석가. 아주 그냥 차트가 개똥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훅 떨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주봉을 기준으로 100WMA 이평을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건드리면은 200WMA까지는 늘상 빠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파란 선 닿을 때마다 주황색까지 흘러내렸었던 비트코인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건드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황색까지 흐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주황색의 가격대가 23,000달러가 좀안 되는 것 같죠. 야, 너는 정말 왜 그러냐? 시간이 갈수록 바닥을 더 낮춰가고 있는 데이브 더 웨이브. 아니,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도 좀 베풀 줄 알고 그래야지 이렇게 삭막하게 계속해서 살벌한 이 분석을 올리고 그래.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는 희망적인 트윗.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바닥일 수도 있지롱. 바닥 찍었을 수도 있지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남들이 다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좀 올라가주면 어떨까라는 희망 아닌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나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깽판을 쳐가지고 이각 거래소들로 하여금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주소로만 출금을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빗썸이 최근에 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11개로 제한을 했는데, 바이낸스와 호우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은, 야, 빗썸 니네 지금 가두리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냐? 정말 너네들은 왜 그따위냐라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은 빗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양아치 은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NH 농협, 양아치 농협의 횡포 때문인데요. 니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실명계좌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농협은 건방지게 지들 직원들 관리나 잘할 것이지 농협 직원들이 고객들 돈 손대가지고 막 쇠고랑 찬 그런 기사들이 허다하게 나오는데 니들이 지금 남 걱정할 때냐 임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빗썸에서 앞으로 바이낸스로의 출금은 불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빗썸 사용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NFT 및 메타버스에 빠졌다. 앞으로 관련된 코인들도 이제 발행을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 또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직 제가 100% 확인을 한 소식은 아닙니다. 자, 트위터상에 코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트위터 계정이 있죠. 이 양반이 업 온리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를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업 온리에 출연을 했는데
해당 팟캐스트에서 마이클 셀러는 밝히기를 앞으로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해가지고 칼다노, 에이다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 알아보고 있는데, 칼다노는 내가 봤을 때 암호화폐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외 다른 코인들은 취급도 안 하던 마이클 셀러가 에이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정이 농담을 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만간 뉴스 1면을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에 이어서 에이다에 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항에서 강력하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1700달러, 8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었고요. 이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돈나무 언니 아크인베스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2030년까지 100만 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만에서 18만 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자, 2030년도 아직 멀었는데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및 달러 가치 떨어지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힘든 시간을 일단 잘 견딜 수 있어야만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해서 샌드박스가 5천만 달러 규모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통해서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인데 제가 전하는 것을 깜빡했었던 이 페이스북의 DM, 결국은 GG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DM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 데이비드 마커스 담당하던 양반이 떠날 때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GG를 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과연 메타버스는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올라온 소식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심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단위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보고자 하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좀더 크게는 도시, 주,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넓게, 언제나 그렇듯이 길게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잠깐 덧붙여보면서, 올라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오늘도 클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